슬퍼?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 우리 애기? 응? 고고고 우리 애기 어디 아파 내줄게. 네 제가 오늘 좀 몸이 찌뿌드하고 뭔가 기력이 없는 것이 자꾸 뭔가 졸립기도 하고 괜찮아요. 소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빨리 병원 가자. 어? 어디가 아파요? 응? 어디가 맴맴맴 아파요? 저요? 엄마 입냄새 나요? 아프지마. 우리 빨리 병원 가자. 이 동네 엄청 유명한 밀크 동물병원이 있대. 동물병원? 진짜요?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네,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괜히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아 예. 여기 동물병원 맞죠? 우리 밀크 편의점 사장님하고 진짜 닮았단 말이죠. 되게 시크한 선생님이네. 동물병원 맞죠? 안녕하세요. 어머 깜짝이야. 제 기다릴까요? 다 먹을 동안? 괜찮습니다. 우와 어떻게 오셨나요? 아니 뭐 제가 질려온 거는 아니고요. 저 동물 아니고요. 사람도 동물이에요. 아예 예, 알겠어요. 예. 소미가 조금 기운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소미 진료 조금 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근데 진짜 밀크편의점 선생님들 만났는데 저 알바생인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몸무게요? 얘 되게 날씬해요. 이따 재봐야죠 뭐. 되게 날씬해요. 되게 날씬해요? 네. 그러면은요 이게 여기다가 올리세요. 되게 갸름하고 네. 날씬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여기가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미 입장. 자 소미 앉아. 한 68kg 되는 것 같네요. 왓! 자 무슨 60... 우리 소미는 날씬하다고요. 맞는 게 있어요. 68kg 맞네. 68kg 아니에요. 자, 어디 아파졌어요? 제가 그냥 뭐 집에 있었는데 엄마한테 끌려왔죠. 얘 어디서 아파서 온 거예요? 얘가 갑자기 막 밥도 잘 안 먹고 비실비실하고 살은 쫄쫄 빠지고 이 보세요 얘 홀쭉해. 홀쭉 뭘 줘도 안 먹어. 나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안 먹는다고 그치 소미? 혹은 진실일지 혹은 거짓일지. 안 먹는다니까요 우리 소미는. 네, 이거 관절약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아니에요 저 거짓말하는 거. 그 이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뻐? 둘째 언니 닮았구나. 저희 딸 리은이 아세요? 잘 먹구만. 치료 들어갈게요. 예쁜 얼굴 여기 있네. 귀여워. 그래 뭔가 선생님 같다 진짜. 사자 냄새가 좀 솔솔 났었거든요. 죄송해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해롱해롱이 나왔어요. 네? 해롱해롱이 나왔다고요? 네 이거 보세요. 어디? 우리 소미가 해롱해롱? 지금 우리 소미 상태가 그렇다고요? 다시 한 번만 재주세요. 해롱해롱이에요. 헐! 소미야! 어디 아파? 체온계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이제 소미한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귀에다가? 그 손바닥인 것 같은데요? 왜 막 뭘 돌리는데요? 뭐 하시는 거야? 많이 아파요 얘가! 37도라고요! 우리 소미 37도? 열이 있는 건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얘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한번 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미 잘 부탁드려요. 충치가 5개나 있어요. 입도 안 벌렸어요. 얘 심각한데요 지금?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충치 때문에 주사를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묻는데 저기 밀크 편의점 사장님 아니죠? 밀크 편의점 사장님은 누구예요? 이거 물입니다. 소독약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뭐야 저 물 같은데? 막 물이 막 줄줄 막 떨어지는데? 선생님 저기 살짝 믿음이 안 가가지고 그런데 네. 저 진짜 동물병원 맞죠? 잠깐만요 이게 물이 안 나오네. 물이요? 물을 왜 넣어요? 소독약이 좀 안 나와가지고 잠깐만요. 소독약을 콸콸콸 손으로 막 주물럭거려. 어머 그걸로 뭐 하시게요? 자 소독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물 넣으시는 거예요? 나 잠깐
제가 대신 한번 맞아볼까요? 아,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 물 드시면 안 돼요, 목마르시다고. 아니, 물이에요? 소독제 드시면 안 됩니다, 목마르셔도. 다섯 군데를 맞아야 돼요. 뭔 주사를 다섯 군데 맞아요? 다섯 개여가지고 다섯 군데를 맞아야 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소독약을 넣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충치인데 왜 주사를 맞아요? 일단 감기약도. 아니 왜 또 감기래? 자, 손님. 소마, 너 이러지 않았잖아 집에서. 어머머, 너 체면을 지켜. 자, 관절약입니다. 관절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관절약 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아까 분명히 감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관절입니다. 이상해, 이상해. 잘못 드신 것 같네요. 제가 잘못 들었다고요? 네, 자, 물도. 자, 됐습니다. 자, 치료 끝. 이게 뭐야?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믿음이 안 가서 그러는데 이거 진짜 동물병 맞죠? 네. 뭐 저도 동물이니까 저한테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네, 저한테 그냥 검진 한번 해보세요. 자, 검사해보도록 할게요. 네, 검사해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청진기로? 아니, 왜 청진기를 손에 놔요? 해롱해롱이 나왔어요. 네? 저도 해롱해롱이라고요? 네,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해롱해롱이면. 뒤로 가시고요. 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왜 해롱해롱이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뭐 하냐고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해롱해롱이 나왔어요. 우와, 심각해요. 지금 주사를 맞아야 할 단계입니다. 갑자기? 엄마. 소독을 안 하겠다. 잠깐만, 소독 다시. 소독도 안 하고. 소독을 주사만 맞은 다음에 하면 더 아픈데. 문질문질? 떼뱉기세요? 아! 수마, 엄마 주사 맞았어. 동물병원에서 엄마가 주사. 아! 수마, 여기 동물병원에서 엄마가 주사를 먹고. 아! 어서오세요. 저는 밀크 편의점의 새로운 알바예요. 아우,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크 뭐지? 넌 누군데 내 품에 안겨 있는 거니? 넌 누구니? 넌 누구야? 아, 지금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식은땀이 주룩주룩 나고. 안녕하세요. 간이 니즈입니다. 반가워요! 빰빰빰, 빰빰빰, 빠바바바바바밤.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저 좀 그만 말씀 안 될까요?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인형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게 뭐 하시는 거야? 당신 누구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당신을 사기꾼으로 내가 고소할 거야. 안 들어가, 뭐야! 아! 주사보다 더 아파! 아, 죽어! 피가 안 통해! 피가 안 통해! 갑시다! 어디를? 서화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살려줘, 소마! 소마! 살려줘! 진짜 피가 통해! 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가는 일을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